먹냐고요? 타우르 아이스크림. 아니, 숨을 어떻게 안 쉬는 거지? 소리가 아니라 제가 일부러 입을 낸 건데요. 뜯어볼게요. 맛있겠다. 입에 한가득 넣어서 왜 경비 기관 차량이요. 음식 갖고 장난치다가 그럼 좀더 양을 많이 넣어볼게요. 아까 한 0.5배 더 넣었어. 그럼 줄어드는 건가? 1.5배라고 해야 되나? 누가 스승에 책도 올려요.
아니 누가 채팅에 태풍을 예정이라고 해놔가지고 웃겨가지고 원래 ASMR 고인만표들은 약간 좀 오히려 좀 잔잔한 것보다 이런 시끄러운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ASMR을 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생 때부터 계속 들었었는데 ASMR 고인물분들은 속삭이면 잘 안 들려요. 그럼 이렇게 가까이 대서 말하면 잘 들리나요? 이렇게 말하면 들리세요? 안 들려요? 왜 안 들리지? 줄 알고 휴지를
엄마가 일어나서 이거 보면 화내게 과자 다 뜯어놓고 다 먹지도 않고 다 뜯어놨어. 다한 입만 물어. 다 먹지도 않고 쓰고 다 뜯었어. 아니 진짜로 깍두기야? 깍두기 아닌데. 이거 좀 맛있다. 그러면 내가 이거 여러 가지를 한번 섞어서 먹어볼까요? 방금까지 먹던 거. 자, 손에다가 지금까지 먹었던 과자들을 다 섞은 다음에 이거 괴식이죠. 좀 컨트롤 해달라고요? 아, 너무 힘들어요. 술소리 많이 나? 맞아. 됐나요? 전주01 백수부징 미스터유님 킵하면서 젤리 드시면서 상황극 ASMR 해주세요. 싫어요. 물 좀 마실게요. 리스티 틴트 바르는 소리. 내로
틴트를 드세요. 네. 아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나 지금 코 아래다가 손가락 이렇게 코 막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타 대마소요. 와 알고 싶었던 정보 정말 감사해요. 아 그쵸. 네. 이거 소리 괜찮은데?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쵸? 한번 더 해볼까?
선생님인데요.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조금 불편하시면은 선생님께서 안마해 주시는 대신에 제가 대신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라벤더 향으로 할 건데 혹시 따로 좋아하시거나 다른 향 원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아, 없으시면은 그냥 라벤더 향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라벤더 향으로 먼저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목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제가 귀 모양 ASMR 마이크를 하나 사야겠어요. 이게 쇠통이라서 만지면 고장날 것 같은데 만져도 되나? 지금 마사지 하고 있는 부분은 평소에 말씀하실 때나 긴장하셨을 때 굳는 부분이에요. 이쪽을 잘 풀어주면 좋은 점이 이 근육을 풀어주면 얼굴을 잡아당기는 근육, 얼굴 노화, 아래로 처지는 현상을 줄일 수 있거든요. 네, 이쪽을 평소에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얼굴이 처지는 미연의 방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동안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향은 괜찮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저희 향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 공장에서 만든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저희랑 제휴를 맞은 곳에서 따로 아로마 이제 라벤더를 재배해가지고 천연으로 하는 거라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품에 예민하신 손님분들도 저희 제품 쓰면은 하나도 괜찮다고 하나도 그런 트러블 안 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직접 재배를 하기 때문에 제품 따로 팔고 있진 않는데 이제 팔지는 않는데 이제 따로 단골 분들이나 그런 분들 계시면은 저희가 선물로 그냥 드리고는 있어요. 네. 일반 분들께 드리기는 저희가 지금 그렇고 이제 또 단골이 되시면은 제가 하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 좋죠. 네.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본격적인 마사지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처음에 오셨을 때 체크해주셨던 종이의 앞 정도를 굉장히 세게 달라고 하셔가지고 좀 세게 하도록 할 건데 중간에 아프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되거든요. 이 로션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분께서 건성이라고 하셔서 아직 안 눌렀고요. 아프다고 하시는데 아직 로션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로션 설명하면 돼. 뭐가 아프다는 건지. 손님 어쩐지 안 아프더라? 뭐 하자는 거죠? 네 그러면은 손님분께서 건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저희 제품 라인 중에서도 가장 악건성이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세게 좀 할 건데요. 어깨 쪽이 많이 지금 굳어 있거든요. 평소에 긴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 좀 세게 눌러도록 할게요. 구경도 가능하냐고요? 아, 네, 지금 누워 계신데 앉으시면은 제가 이제 귀 잡아서 당겨드릴게요. 조금 더 오른쪽이요. 이쪽으로 하면 될까요? 네. 어, 근데 손님분 여기 보시면은 피부가 약간 최근에 물놀이를 다녀오셨나봐요. 여기 보면 살짝 빨개져 있는데요. 이거 그대로 두시면 피부 약해지시거든요. 약 같은 거 약국 가셔가지고 바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묻어있는 남은 저희 제품 닦아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따로 오늘 바로 샤워하지는 마시고 정말 몸에 좋은 제품 가득가득 담아서 만든 거니까요. 오늘 저녁에 샤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럴 확률은 낮겠지만 피부에 발진이나 붉은 반점 등이 생기시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해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엄마 강도는 괜찮으셨고요? 그래요? 아, 다행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가격 결제 여기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손님분 이쪽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손님분 앞에서 먹는 소리 들려드리기 ASMR 한 30분 진행을 했고요. 그거 30만원으로 일단은 측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하셨던 그 안마 같은 경우도 손님분께 배칭 드린 분이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분이어서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료 아니냐고요? 어, 손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약간 곤란한 게 저희가 이제 예약을 진행할 때부터 가격에 대한 거는 이미 고지를 드렸거든요. 여기 카톡 기록도 저희가 다 남아있는데요. 아, 그런가요? 그럼 어떡하죠? 아, 근데 저희가 좀 이게 안 되는 게 손님분하고 같이 해드리려고 제가, 네, 저희 안마사님도 원래 저쪽에 서울 가셔야 되는데 서울에 잡힌 게 있는데 손님분 예약돼가지고 그것도 이제 네 캔슬시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마저 이제 가격이 어려우시면 저희도 어떡할까요? 아, 네. 아, 리뷰 이벤트요? 서울 구경 시켜주시면 된다고요? 서울 구경! 네, 해드렸는데 이제 될까요? 진짜
재밌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다시 로션. 나 방금 마이크 물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입안에 넣고 안 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다시 해봐야지.
호랑이가 살았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예민하시네. 꽃바람이 날 수도 있지, 사람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귀를 잡아먹는 기생충이 생겼대요. 귀를 잡아먹는 달팽이인데요. 달팽이처럼 생겼는데 귀에 딱 붙어서 귀를 잡아먹는데요. 님 귀에 붙었어요. 어? 반대쪽에 달팽이가 님 귀를 잡아먹고 있어요. 떼어주세요. 됐어요. 어? 반대쪽에 붙었어요. 반대쪽에 붙었어요. 또 떼주세요. 되었어요. 어? 저쪽에 다 붙었어요. 떼주세요. 됐어요. 심장이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나는데? 나는데? 심장 소리 나는데 어딨지? 등이라고요, 등. 안 나는데요. 청진기냐고. 무서우세요.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신기해. 이게 생명인 건가? 심장을 더 빨리 잡아.
간호사, 석션 좀 가져와 봐. 네. 석션을 통해서 망건이를 뗐어요. 이제 귀지를 다 뺐기 때문에 귀 마사지 한번 해드릴 건데요. 아프시면 손에 드세요. 아프셨구나. 아프시면은 혀를 내미세요. 아프시면은 눈을 찡그리세요. 아프시면은 그 상태로 다리를 올려보세요. 매운 바다새님. 뺨 때리기. 걸리면 이름 불리면 안 좋은 거. 맞아야 돼. 꿀밤 AS. 오늘은 수염이 많이 자르셔가지고 제가 수염 면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보가 아니라 바보예요. 바보. 자 그러면은 한번 이쪽부터 제가 면도해드릴게요. 우선 거품을 충분히 내고 저희는 케첩으로 면도를 해가지고 네 아픈 것 같다고요. 그럼 이쪽 해볼게요. 아니 왜 로션이 안 사라지지? 더 추가하셨는데 신기하게 조전도 기릅니다. 저희 바보샵에는 처음 보신 걸까요? 저희 다음에 또 오시면은 50% 할인 혜택 있거든요. 네, 한번 또 오시면은 진짜.
해주시고요. 그러시면은 우선은 초보자 분들께 추천드리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쪽에 도와주시고요 하면서 했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진심 모드.